그 후에는 작은 소품들이나 화분 등 자신이 원하는 분위기로 공간 연출을 해보세요. 홍소나 주부는 또 하나의 쉼터로 공간을 꾸몄는데요. 자, 이렇게 해서 또 하나의 여름 공간이 완성되었답니다. 어떠세요? 간단하고 쉬운 소품으로 시원한 여름 만들기 어렵지 않으시죠? 여러분도 한번 도전해보세요. 내 집안에 시원한 여름을 들여놓을 수 있는 작은 공간. 특별한 피서 계획 대신 한번 준비해보는 건 어떨까요? 긴 여름이 내내 시원해질 수 있습니다. 정말 솜씨가 대단하시죠? 네. 근데 저렇게 패널에 페인팅을 하면 어떤 효과가 있나요, 교수님? 원래 있던 색깔을 쉽게 바꿀 수 있고요. 그리고 뭐 원하는 것들로 이제 만들어 갈 수는 있는데 사실은 좀 주의할 점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. 어떤 거냐면 이 공사를 이제 좀 직접 DIY를 해서 좀 절약하겠다고 이제 하시는 건데 나중에 그것을 다시 고칠 때 전문가의 협조를 얻어야 될 경우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색깔을 칠하는데 너무 이렇게 고형적으로 칠해가지고 네. 단단해진다든지 그래서 바꿀 수 없는 상황이 생겼을 땐 그걸 뜯어내야 되는데 그게 지금 할 때는 공사비를 이제 절약을 했지만 그 다음 과정에서 공사비를 더 높게 이제 만들 수 있는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좀 미리 그런 것들을 다 알아보시고 그리고 시공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네. 요즘에 이 그 패널을 이용한 인테리어가 우리 주부님들 사이에서 좀 인기인 것 같아요. 전 잘 모릅니다만 인기인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이게 그 교수님 입장에서 보시기에는 패널을 이용한 인테리어 이거 괜찮은 것 선생님 같습니까? 선생님 입장에서 예, 선생님 보시기에는 요즘에 패널이 굉장히 유행입니다. 그래서 일단은 뭐 손쉽게 구할 수 있는 방법은 인터넷을 일단 보시게 되면은 사이즈만 불러주면은 그렇게 제작을 해서 보내주셔요. 보내시면은 손쉽게 그냥 본드 같은 걸 이용해서 그냥 붙이는 거예요. 일단 굉장히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제품 같은 게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많이들 이용하고 있습니다. 지금 우리 앞에 보니까요, 여러 가지 네. 소품이 나와 있는데, 저희 집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이런 병들도 있고, 이런 천도 저희 집에는 좀 있는 편인데, 요걸 잘 활용해서 또 시원한 인테리어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? 제가 이제 요거는 지금 뭐, 사실 한복천이라고 해요. 저희 안 그래도 남편도 뭐, 왜 한복을 꺼내냈냐고 하던데, 네. 이게 뭐, 마당 요 정도 한 1,000원 정도로 참 굉장히 저렴하거든요. 근데 색깔이 이렇게 좀 시원해 보이고 또 얇아서 여름에 한철 이렇게 좀 포인트를 주기에는 괜찮고요. 네. 지금 이렇게 하니까 지금 굉장히 시원해 보이죠? 간단하면서도 정말 알뜰살뜰 이 약 2,000원에 만든 여름 커튼이었습니다. 지금 이 병들은 어떤 용도로 활용을 하시나요? 네, 일반적으로 뭐 주스 마시고 이렇게 네. 뭐 두시는 컵, 그러니까 병을 비즈를 이렇게 담으셔도 되고요. 아니면 물감을 파란 물감 풀으셔서 이렇게 그냥 물에 녹으셔도 파란 불이 되니까 조금 시원해 보이는 시각적으로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. 예. 이런 비즈도 다 비즈 파는 데서 살 수 있는 거예요? 아니 이거는 저기 제가 그냥 대형 마트에 샀는데 비즈는 아니고 그냥 뭐 여름이니까 나오는 소품인 것 같아요. 예. 맞아요. 이렇게 어항 조그만 수족관 뭐 이런 데 넣을 수 있는 그런 것 같아요. 이렇게요. 네. 네. 그래서 이제 이렇게 창에 올려만 주시면 되거든요. 이렇게. 조금 더 시원한 느낌이 더 해주지 않을까 해서. 다 저기 위치가 있군요, 거기에. 네. 그래, 틀지 않아도. 예. 네. 선풍기가 돌아가지 않아도 시원한 느낌. 그렇죠. 자, 그 다음에 여기 또 이제 블루톤에 패브릭이 있어요. 요건 뭐에 쓰는 거예요? 요즘에 뭐 포인트 이제 뭐 벽지도 많이 바르시는데 요거는 이제 패브릭 천이거든요. 그냥 이렇게 붙여서 조금 이제 포인트가 되는 또 시원한 벽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하거든요. 아, 그래요? 어떻게 저게 지금 저런 밋밋한 벽에 되나요? 벽 자체에다 그냥 붙이시는 거예요? 네. 한번 붙여봐 주세요. 자, 분사식 접착제인데요. 네. 이런 것도 그냥 손쉽게 구할 수 있는 그런 재료들이라. 예. 근데 이게 사실 벽에다가 뿌렸을 때는 굉장히 끈끈하기 때문에 뿌리시기 전에 좀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. 그죠? 그래도 뭐 이제 계절별로 이제 또 다른 패브릭으로 쉽게 바꿀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.
근데 이렇게 뿌리는 풀 가정에서 사용해도 별 문제 없는 거겠죠? 뭐 일반 가정에서 그냥 뭐 문구사에 파는 500원, 1000원짜리 딱풀 이용하셔도 굉장히 잘 붙거든요. 예. 근데 이제 이런 거는 조금 손쉽죠. 아, 예. 그래서 기분에 도배 아르바이트 나온 도배사가 된 듯한 그런 기분이 조금 들긴 합니다만. 네, 벽지를 대신 예? 활용하는 거니까 도배사 느낌도 되실 수 있으세요. 예, 예. 예. 자, 그러면. 예, 근데 딱 붙여주시면 되거든요. 자, 그냥 붙여요? 예. 자, 제가 붙이겠습니다. 네. 자, 눌러주세요. 자, 이게 또 울면 안 돼요, 또. 네, 울면 안 돼요. 네. 네. 잘 펴줘야 되거든요. 그런데 저렇게 패브릭 커튼을 할 때는 원단도 잘 선택해야 될 거고요. 네. 그 다음에 교수님, 패브릭 커튼 할 때 뭐 주의점 이런 것도 있겠죠? 천 자체가 이제 바람이 불면 흔들리잖아요. 네. 그래서 시간에 따라서 조금씩 변하는 모습들을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. 네. 그 다음에 선풍기를 갖다 놓으니까 오히려 그런 느낌이 더 이제 강한 것 같고요. 근데 일반 패브릭은 공사하는데 그렇게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. 지금 뭐 지금 가정주부가 굉장히 넓은 면적으로 손쉽게 하고 있는데 저거 그냥 붙인 다음에 나중에 뜯어낼 때 종이 같은 경우는 다 이제 조각조각이 나죠. 뜯으면서. 네. 저거는 천 자체가 이제 하나의 피스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쭉 뜯어내기가 쉽죠. 종이 같은 경우는 다 이제 조각조각 나면서 찢어지는데. 그래서 패브릭을 굉장히 선호하는 거예요. 두 분님들이 집에서 손쉽게 하실 때. 예. 그렇다면 패브릭을 이렇게 바를 때 좀 주의해야 할 점이 있을 것 같아요. 지금 두 분이서 잘하고 있는데 네. 혼자서 하면 아마 저렇게 울지 않게 하기가 어려울 거예요. 아, 그러니까 예. 위에서부터 저희가 보통 옛날에 땡겨주시겠어요? 창호지로 이렇게 그 문을 만들 때도 되게 혼자 안 하고 둘이서 했는데 네. 위에서부터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면서 한쪽 방향에서 다른 방향으로 이렇게 밀어가면서 저걸 붙이지 않으면 네. 울게 되기 쉽죠. 네. 그렇죠. 그래서 두 분이서 부부가 이렇게 같이 해도 좋고 네. 아이들과 자, 엄마 잡을게. 밑에서부터 붙여. 막 이러면 재밌어 할 것 같아요. 여름 한창. 자, 밋밋했던 벽이 지금 이렇게 대충 뿌리고 했는데도 물론 집에서는 더 꼼꼼히 하실 텐데 굉장히 시원해졌죠? 어떠세요? 전체적으로 한번 비춰봐 주세요. 와. 야, 느낌이? 네. 오, 정말 좋네요. 천 하나 붙였을 뿐인데. 네. 예? 자, 이렇게 해서 이 허전한 창틀과 벽면을 비즈와 패브릭을 이용을 해서 한번 멋지게 한번 꾸며봤습니다. 여러분들 가정에서도 한번 사용을 해보시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자, 드디어 피해갈 수 없는 여러분들의 고민을 말끔히 풀어드리는 그런 시간이 왔습니다. SBS 코너인데요. 오늘은요, 임신 4개월까지 왕복 5시간 출퇴근을 하며 일을 했던 박은숙 주부님의 사연입니다. 박은숙 주부님께 저희가 꿈과 희망을 좀 하고 불어넣어드리고 왔거든요. 어떤 사연인지 일단 사연부터 먼저 만나보시죠. SOS 제작팀이 출동한 것은 상계동의 한 아파트. 한가롭게 책을 읽고 있는 한 여인이 있었으니 두 달만 있으면 태어날 아이의 엄마로 마냥 행복하게만 보이는 오늘의 주인공. 축복이를 기다리는 예비엄마 박은숙 주부. 처녀 시절부터 유치원 선생님으로 일해온 박은숙 주부. 5년 전 자상한 남편을 만나 행복한 결혼 생활을 시작했고 힘든 노력 끝에 값진 보물 축복이를 얻었는데 임신 4개월이 다 되어갔는데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났더니 갑자기 귀가 멍한 거예요. 깊은 물속에 있다가 나온 거